12월 20일 새벽 만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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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8장 1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곤과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풍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못할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번복하는 것도 그러하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를 멸망받고 깨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사우스에 돌아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 만나가 업로드가 되지 못해가지고 제가 저녁 때 늦게 올린 거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때때로 예기치 않은 이런 어떤 유튜브 상에서의 오류가 일어나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좀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좀 보셨으면 좀 미리 좀 연락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 만나라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쁜 성도님들이 짧게라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왜요? 말씀이 곧내 길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게 되어집니다. 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에게 얘기하는 지혜자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무지한 치리자, 악한 관원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인데, 관원은 지도자 아닙니까? 치리자도 지도자가 아닙니다. 근데 악하면 문제가 있고, 무지함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고, 주린 곰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각 없는 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만 다쳐야 되는데, 의인도 다칠 수 있고, 선인도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누구나 지도자가 될수 있어요. 난 지도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부모가 되는 사람도 자녀들 앞에서는 뭐예요? 가정에서의 지도자입니다. 누구든지 지도자가 될수 있어요. 지도자가 될때 이런 지도자, 악한 지도자, 무지한 지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서 있도록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 백성들을 살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혜자라고 합니까? 빨리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되지 말라는 얘기가 많네요. 부자를 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봅니다. 가끔 저희 딸이나 저희 아들들이 유튜브를 보면 뭐 1년 사이에 몇 억을 모았대. 이런 유튜브들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해볼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단계를 밟아가야지. 과정을 거쳐가야지. 그렇게 벗는 돈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나요. 왜 그럴까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부자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단계를 거쳐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지 좀 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기보다는 성실한 자로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자. 그런 자가 지혜라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누굽니까? 탐욕을 부리지 않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를 들어요. 부모의 물질에 손을 대고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멸망받게 될 자라고 동류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너무나도 부리게 되어지면 탐욕의 함정에 빠져서 나도 그 안에 뭐합니까?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탐욕보다는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물질을 추구했다면 나누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김병삼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성공한 목회자였는데 감사한 게 있다고. 그래서 뭐가 감사한가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죽을 때 유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사남매가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잘 지낼까 생각해 보니까 왜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지 않아서 조금만 남겨둬도 쌓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욕보다는 나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면 무엇입니까? 뭐뭐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죠. 그죠, 뭘까?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악한 지도자, 무지한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되랴, 그러나 뭐라?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뭐요? 재물을 얻는 것은 당연한데 빨리 얻는 것보다는 성실하게 얻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혼자 하는 것보다 뭐야?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탐욕보다는 나누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당부하기보다는 어떻게요? 그러한 자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축하하는 자로서 살아갈지를 분명히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혜자, 누구든지 이런 위치에 갔을 때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았더니 사람이 두려웠지만 기도하니 하나님이 두려웠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담교회 작은 도서관 제가센터 우리 성도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정과 학업을 아버지 일터를 지켜주시고 윤수일 목사 저희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전이 마무리됐습니다. 5층 임대인의 마음도 하나님께 풀려져서 아름답게 선하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